자, 지금은 자바 코드로 하고 있잖아요. XML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리소스 메인 리소스 되어 있어요. 소스 메인 리소스 오른쪽 클릭 뉴 아더 하세요. 아더. 아, 여기 있네. 스프링 빙 컨피그레이션 파일. 잠깐만요. 오른쪽 클릭 뉴 스프링 빈. 빈이 뭐예요? 빈 자바 객체를 빈이라 그래요? 컨피그레이션 파일 빈 만드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자, 파일 이름을 어플리케이션 CTX 컨텍스트 약자예요. 컨텍스트가 자원이에요. 내용, 자원. 프로그램과 관련하는 설정 파일, 그런 애들, 이미지 파일, 그런 애들 다 컨텍스트라 그래요. 자원.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PDF 2점 때 버전 보면 스프링 보면은 이때 2점 때 보면 자료 파일을 잔뜩 어딘가 복사해 놓고 막 써요. 여기다 복사하나? 하여간 복사해 놓고 막 써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배포한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헤더가 존재해요. 그럼 복사에다 붙여놓고 쓰셔야 돼요. 연락 빡세요. 근데 뭐몇번 하다 보면 똑같아요. 자, 빈 파일 만들었고요. 카페 가보세요. 마지막 글로 설정 파일 올려드렸어요. 컨트롤 올, 컨트롤 시프트 F 하고 자, 우리 이거 테스트 2에서 쓸 거예요. 패키지명이 달라가지고 에러가 나네요. 자, 우리 컴.휴먼.테스트 F2 눌러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변경합시다. 얘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밖에 소란스러우니까. 아, 이거 왜툴 버그인 것 같은데? 이거 툴 버그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이거 뭐겠어요? 원래는 이거죠. 컬큘레이터. 뭐 컬큘레이터는 뉴 컬큘레이터. 얘를 XML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바코드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컬큘레이터 뭐뭐는 new 뭐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이 변수 이름이 컬큘레이터인 거고, 자, 뒤에 따르는 요 클래스를 생성해서 여기 활당한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잘 보면 빈즈 콩들 안에 번들이라 그러던데 보통. 아, 용어 너무 많아. 콩이 있는 거예요. 번들에 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개 객체가 생성된 거고, 각각 객체 이름이 컬큘레이터, 마이 컬큘레이터 그렇게 되는 거죠. 이 XML을 실행하면 객체 두 개가 생성이 돼서 커넥션 풀처럼 IOC에 저장된다 그랬죠? IOC에 요두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이 컬큘레이터 가봅시다. 됐나요? 마이 컬큘레이터 이렇게 가보면, 아, 이거 툴버그인 것 같은데? 자, 넘어갈게요. 툴버그인 것 같은데. 자, 마이 컬큘레이터 가보면, 마이 컬큘레이터인가? 마이 컬큘레이터인가? 으흠.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마이 클래스 가볼게요. 제 거는 아까 봤던 애니까 생략하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총 어떤 작업이 거쳐졌냐면, 자, 마이 컬큘레이터 하나 생성하고, 컬큘레이터 객체 하나 생성하고, 만든 객체를 세터를 이용해서, 마이 컬큘레이터의 세터를 이용해서 넣고, 숫자 하나 넣고, 숫자 두개 넣고, 이렇게 넣는 작업 세개 하죠. 그리고 객체는 넣는 작업 3개, 생성하는 작업 2개. 이렇게 하죠? 자, 아까 이거 잘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캡처 그룹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좀 해야 될것 같네. 자, 이렇게 캡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아까 거 XML 열어 봅시다. 자, 지금 요만큼 코드를, 요만큼 코드를 이제 안 쓰고 얘로 대처해요. 얘로 요만큼으로 대처하는 거야. 자,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아까 캡처한 애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거 뭐야? 컬큘레이터 클래스죠? 여기 이상한 데가 붙었네. 이거 뭐 공간이 안 나와. 아, 쉬운 게 없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new calculator 있죠? 얘가 지금 얘인 거예요. calculator 클래스잖아요. 얘는 익명으로 했는데, 얘는 변수에 calculator라는 변수에 생성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자, 그 다음에 마이 컬큘레이터 여기 있죠? 이렇게 생성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얘가 세터 게터예요. 그래서 객체를 넣을 때는 레퍼 이렇게 넣고요.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매개 변수로 객체를 넣어준 거예요. 컬큘레이터 네임은 컬큘레이터 요 이름이에요. 얘도 반드시 이렇게 소문자로 써줘야 돼요. 요거 C를 소문자 C로 변경하고 이 약속이에요. 다르게 하면 안 동작해요. 데이터론 이게 뭐예요? 얘 넣어줘야죠. 이해됐어요? 마이컬큘레이터 객체를 생성하고 얘가 생성한 거고요. 요 줄이 생성한 거고요. .setCalculator 데이터 세팅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컬큘레이터에 컬큘레이터를 넣은 거예요. 빈 컬큘레이터니까 얘는 얘가 얘에 해당하고요. 응? 요 컬큘레이터는 세터 게터를 의미해요. 어느 객체에 있는 마이컬큘레이터에 있는 세터 게터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데이터 10을 넣고 있죠? value 10 2 value 2 setter getter 아까처럼 setf에서 대문자 f를 소문자 f로 쓰면 된다 그랬죠? 이것도 소문자 s로 나머지는 똑같이. 그러면 객체가 자바 코드로 쓰던 거를 XML로 변경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쪽 가가지고 띄어쓰기해서 그런가? 자, 우리 클래스 메인 클래스 있던 위치에 다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메인 클래스 2 해봅시다. 메인을 포함해서 메인 클래스 2. 요 위에 거는 지금 자바로 코딩하고 있죠? 이제 XML로 실행하는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볼 예정이에요. 자, 카페 복붙한 거를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기 넣어볼게요. 자, 맨 위에 걸로 임포트 하면 될 거예요. 자, 똑같이 동작하죠. 이제 얘 실행해 보세요.
자, 실행하면 되나요? 네, 설명해 볼게요. 이거 뭐 자, 이거 아까 그 XML 파일이에요. 클래스 패스 아까 그 리소스 폴더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ctx.xml 아까 여기 붙여놓은 애죠. 걔 가져오란 얘기겠죠. 걔 경로 지정한 거고요. 뭐 ctx 컨텍스트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안드로이드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자원이란 얘기예요. 프로그램 이외에 자원 관리하는 애를 컨텍스트라 그래요. 자원 관리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이 파일을 읽어서 자원 관리에 등록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아까 우리가 IOC 컨테이너 안에 생성된 객체들이 있죠? 그렇게 컨테이너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해서 얘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걔를 CTX 요 CTX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안에 아까 XML에 객체 두개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이쪽 객체에서 그냥 쓰기 위해 만든 애예요. 그래서 얘만 가져오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얘 이름이 My Calculator였죠. 다시 볼까요? My Calculator 여기 있잖아요. 얘 가져온 거예요. ID로 식별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는 얘가 어떤 클래스인지 써주는 거예요. My Calculator.class. 요 얘가 뭐 객체니까 오브젝트 형태로 관리하든 뭔 형태로 관리하든 리턴해 줄땐요 자료형으로 리턴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자료형으로 리턴 받은 객체를 요 자료형으로 형변 안에서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준 거고요. 이 안에서 이미 생성된 애를 가져왔으니까 바로 점 찍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확인 돌려서 돌아가면 코드 좀 확인해 보세요. 자, 다 됐나요? 대충 이해 되죠? 자, 카페에 보면 댓글로 얘를
요거를 얘인가? 잠깐만요. 요거랑 또 뭐야? BMI 컬큘레이터, BMI 컬큘레이터. 요 클래스랑 얘랑 만들어 놓은 XML 파일을 드렸어요. 카페에 보면 댓글로 올려놨어요. 예, BMI 컬큘레이터는 요 뭐야? 계산기예요. 여기 보면 BMI 컬큘레이터 세팅하게 돼 있죠? 계산기예요. 어떤 계산이냐면 우리 과체중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 있죠? 그 계산기예요. 자, 그래서 요 클래스에 MyInfo 클래스에서 정보를 출력하면 학생 정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구현한 거예요. 그럴 때 학생 인포 마이 인포 하고 요 학생을 출력하는데 요 안에 출력 있겠죠?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점 마이 인포에서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 객체인데 정보를 출력할 때 과체중 계산을 요 계산기로 하는 거예요. 요 객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매핑해 볼게요. 이 MyInfo라는 거 자기 정보를 출력하는 거에 이런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 Property, name이 홍길동.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럼 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height, weight, ArrayList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는 객체죠. 만들어서 계산해서 실제 인포 본인 정보를 찍을 때 계산된 결과도 과체중은 얼마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걸 참고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해됐어요? 클래스가 몇개 필요해요? 3개 있어야 되겠죠. 일단 메인이 포함된 메인 클래스 있어야 되고요. 이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면 이 클래스에서 얘를 참조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바 코드에서 얻어올 때는 얘만 얻어오면 되죠? 그렇죠? 얘 얻어와서 얻어온 것점 my info 하면 이 학생 정보가 이 사람의 정보가 과체중 정보까지 포함해서 쭉 찍혀야 되겠죠. 만드세요. 자, 금방 했던 것들 조합해서 만들면 시간 들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